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용어부터 쉽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이제 예를 들으면 그런 거예요. 이제 대사 중에 신주 인스컴부 사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어렵죠. 그 단어를 읽는 법부터 좀 익혔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 대사를 했습니다. 신주 인스컴부 사체라. 나 뭐 코럽션 등등 뭐 이런 대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미리 숙지를 했어야 됐고요. 참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캐릭터의 감정을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대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사의 어떤 매회마다의 어떤 메시지나 맥락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도 물론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소화를 해서 잘 내 연기로 표현이 될까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게 지금도 촬영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매 촬영마다 대사와의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방송에서는 어떻게 또 편집이 돼서 나올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 지금도 가끔 가다가 경제 영화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은 꼭 감독님한테 짚고 넘어가요. 감독님께서 정말 너무 쉽고 간결하게 설명도 잘 해주시고 해서 어려운 작품이지만 또 순조롭게 촬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신주는 그거는 어떻게 신주인 사체요? 네, 그거요. 네. 아, 사실 선배님들이 먼저 그 대사가 있었어요. 아, 이렇게 읽는 거구나 하고 이제 좀 계속 듣다 보니까 익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주 인수권부 하고 살짝 띄워야 돼요. 사체. 네. 신주 인수권부 사체가 아니에요. 아, 신주 인수권부 사체. 사체. 아, 저도 오늘 하나 알아가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신은경 씨도 말씀해 주셨듯이 현장에서도 서로서로 또 이제 배워가면서 호흡을 맞췄던 것 같은데, 신은경 씨가 현장에서의 호흡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궁금들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호흡?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검색을 하고 왔더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고수 씨와 16살, 이성민 씨와 26살 차이가 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이 호흡을 맞출 때 어떠셨는지, 조금 세대 차이가 나진 않았는지 대본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 네, 저는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어요. 혹시라도 은경 씨가 우리를 나를 불편해하면 안 되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네, 되게 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좀 편하게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굉장히 눈치 보고 있거든요. 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작품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대화를 거의 안 해요. 네, 그래서 뭘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네, 역할에 몰입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대사들도 길고 어렵고 이걸 또 소화해내야 되고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선배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질 못했었어요. 네. 사실 현장에서 배우가 그 역할에 정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위기야말로 진정한 케미스트리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이 세 분의 연기